금수저를 부러워하기보다는 금맥을 직접 캐러 나서는 우리 금맥을.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에요. 네. 권도형의 돈을 잡아라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동네 뒷산은 아니더라도 정말 놀이터에 두꺼비질 정도만 만들어보자는 심정으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형 대표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입니다. 직장인의 돈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네.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얼굴이 더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 V라인이에요, 지금. 아니, V라인까지는 아니고요. 네. U라인이긴 한데 체중 감량 중이라서 달라지는 모습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자산 부채 현황표 그려봤잖아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어떤 거예요? 아, 이번 주 주제는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저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명한 저축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모적인 저축과 생산적인 저축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축하면 다 좋은 거일 줄만 알았는데 소모적인 저축도 있다니까 갑자기 좀 제 생각이 맞다는 생각도 들면서 좀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어떤 저축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하면 보통 예금이나 적금 같이 은행에 넣어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넣어두는 건데 이게 또 소모적인 것들이 있고요. 네. 굉장히 생산적으로 저축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호. 그래서 오늘은 소모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생산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건데요. 네. 저축에도 뭐 소모적인 것들이 있냐, 저축하는 건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소모적인 저축이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거의 뭐 0%여서 돈을 그냥 저축하고 통장에 넣어두면 오히려 손해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위에서 하시는데 그거랑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뭐 거의 뭐 지금 이제 저랑 그 배를 같이 하는 듯한 한 한 달 만에 많이 수준이 오르신 것 같은 것 같아요. 저도 뉴스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예금을 통해서만 수익을 얻기에는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금만 계속 고집하고 나는 끝까지 저축만 할 거야 해가지고 30년 동안 저축하다가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들은 또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금융상품은 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계속 저축을 하다 보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도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맹목적으로 그냥 난 저축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좀 오늘 한번 꼬집어 보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소모적인 저축을 안 해요. 너무 소모적이라서. 저축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역시 대표님과 저의 생각이 네. 걔를 같이 하고 있어서 또 뿌듯하네요. 저는. 또 저랑 걔를 같이 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저축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찬성입니다. 아하.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 저축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닌데 네. 예를 들어 무작정 시작한 적금. 예를 들어 난 연초에 목적 없이 연초니까 살을 빼겠어. 또는 이뻐질 거야 라는 마음에 이제 운동을 계획하면서 짐 같은 걸 이렇게 끊잖아요. 네, 헬스장. 네, 문제는 헬스장을 1년 동안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중간에 이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적금의 이유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 그 길을 잃은 돈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 그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모적인 저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 가입된 손해보험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 본 것에 대해서만 적당하게 그 손해 본 부분만큼만 보장해 주는 거에 비해서 막 중복 가입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지마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것도 이제 소모적인 저축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 주위에 진짜 주식 많이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좀 위험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예금이나 적금을 하면 어쨌든 돈은 쌓이는 거고 쓰진 않으니까 네. 모을 수가 있어서 보통 이제 안정자산으로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소모적인 저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나는 무조건 원금 보장을 목적으로 해 네. 라고 해서 평생을 예금 조건만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우리 두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네네. 오셔서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죠? 왜냐하면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그 대표님도 마음에 들고 이 회사도 마음에 들고 전 이걸로 하고 싶은데 원금 보장 되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원금 보장을 원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기 시장에 가면 네. 장독 팔잖아요. 그쵸? 장독. 네. 장독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집어넣고 땅속 깊숙이 파묻어 놓고 한 20년 후에 그걸 꺼낸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돈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가치가 떨어질까요? 돈의 형태는 그대로 있겠죠. 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 돈의 가치가 얼마큼씩 떨어질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가 상승률만큼 떨어진 겁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1억이 10년 후에 1억이 아닐 수 있고요. 또 지금부터 1억이 20년 후에 1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장독대를 잘 기억하시면 원금 보장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럼 금을 좀 묻어두면 안 되나요? 금을? 금을 장독대에 묻어둔 금 괜찮아요. 예, 금은 괜찮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금 가치는 실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했죠 일주일 동안. 네, 네. 그리고 소모성 저축이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CMA 계좌 좋다고 하는데 네. CMA 계좌 같은 거 많이 가입을 하세요.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CMA 계좌라는 게 좋아요.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의미하는데 네. 증권 계좌에 돈을 넣었을 때처럼 언제든 유가증권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행 보통 우리가 급여로 받는 통장이 이자가 0.1%인 것에 불과하다면 네. CMA는 입금이 되는 순간 증권사가 알아서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약 연 1%에 가까운 투자 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CMA 계좌에 가입을 해서 내가 거기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치 나는 엄청난 저축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잘못된 거겠죠. 그 우리 옛날 그 좀 많이 지나간 가요인데 저축인 듯 저축 아닌 저축 같은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저축이긴 한데 저축이 네. 아닌 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가입하는 CMA 계좌 같은 거는 계좌 하나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포트폴리오는 늘릴 필요가 있다. 이걸로 하나로 끝까지 내가 재테크를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면 좋겠어요. 금리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출금 통장으로서 예금 통장 이상의 기능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만으로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축인 듯 저축 아닌 보험. 네. 그러니까 두 개 약간 섞인 그런 상품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사실 일석이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혹하긴 하는데 이건 어때요? 보험도 이제 네. 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 돼요. 본질. 본질. 자, 본질은 항상 글자와 글자가 붙으면 뒷단어가 본질이에요. 자, 제가 퀴즈 내볼까요? 네네. 붕어빵. 붕어예요? 빵이에요? 빵이죠. 빵이죠. 뒷단어가 본질이잖아요. 황소 개구리. 황소예요? 개구리예요? 개구리죠. 개구리잖아요. 보험 상품도 쭉 상품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 보면 맨 끝에 보험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럼 보험이네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저축, 뭐 연금 많은 이름이 붙어요. 한아름, 뭐 다주는, 뭐 평생 동안 지켜주, 다 좋은데 맨 끝에는 보험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그럼 그 보험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한자어로 해석하면 보호할 보자에 위험할 때 험자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내 인생의 재테크를 위해서 보험을 드시는 거는 조금 소모적인 저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큰 일을 당했을 때 다치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인생이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원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보험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장기 저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은 보험이고요. 저축은 저축입니다. 네. 보험은 보험이고 저축은 저축이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명언 딱 이제 정리 한 줄로 이제 정리해 봤는데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소모성 저축을 소모성인지도 모르고 해 왔던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좀 두려워하셔서 저축만을 이제 꾸준히 유지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를 들어 뭐 3점에 스톱하시려는 분들이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3점에 스톱을요? 예. 인생을 좀 살아보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압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항상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아, 물가와 화폐 가치, 항아리. 내가 항아리에 돈을 넣고 앞마당에 묻는 건 아닌지 내가 그렇게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꼭 봐야 됩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 그걸 우리가 상쇄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투자 수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막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관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 약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좋겠다. 금융 상품에 또 다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약관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시기에 바로 돈을 뺏을 수 있는 능력, 그걸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현금 유동성. 맞습니다. 3년 만기 채권. 그럼 3년 동안 유동성이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첫째 시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모든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는 무조건 그 날짜에 목적에 맞게끔 하자.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 금융 상황에 그리고 현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상품을 내가 가입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사실 오늘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왜요? 그냥 왜요? 말씀하신 소모적인 그 저축들 다 하고 있어서 네. 참 좀 그런 속상하긴 한데 그래. 그러면 이제 생산적인 저축 대체 뭐냐 저에게 좀 많이 알려주세요. 아니, 속상하다니까 제가 다 속상하네요. 좀 생산적인 걸로 네. 우리 분위기를 좀 반전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전? 네. 네. 생산적인 저축이라는 게 뭐 안전적인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조금씩 불려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재무 설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네. 재테크라는 거는 재물 제자에 영어로 테크닉에 TECH를 붙여서 재테크. 돈을 버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건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인데 돈을 이제 잘 불리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재무 설계는 조금 다르죠. 돈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불리는 것보다는 돈을 한 단계 한 단계 차아나가자 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무 설계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제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일상을 좀 편안하고 더 재미있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수입이 없을 때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같은 걸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도 내가 모아놓은 돈, 현금 유동성이 있다면 구차하게 살지 않고 내가 지금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략을 세우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말씀드린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일단은 저축보다는 지출 관리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잔잔바리 지출, 그렇죠? 잔잔바리 지출부터 네. 세어나가는 지출, 네. 잡지출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 좀 잡고 계신가요? 아 그럼 노력은 그쵸, 그쵸.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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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조금이라 덜 마시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렇게 네. 얘기하면 또 이제 커피집 사장님들이 또 저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기호식품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무턱대고 쓰는 것들을 좀 잡자. 무턱대고 네, 네. 살을 빼고 옷을 사자. 아 대표님처럼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곧 네. 있으면 또 이제 그 쇼핑 한번 하시는 아니요. 저는 이제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역시 네. 이런 잔잔바리 지출을 네. 안 하시는 대표님과 좋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 권도영의 돈을 잡으라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적금을 또 보면 조금씩 불려나가는 게 제가 가장 원하는 적금이거든요. 네. 이런 형태의 적금이 있나요, 그러면? 조금씩 넣으면 조금씩 불려나가지는 거예요. 네. 예, 네. 적금은 그렇죠. 항상 그래요. 네. 금리는 1에서 2% 미만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적금의 이자 주는 방식과 예금의 이자 주는 방식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세요. 무조건 하시는데 무턱대고 하지 말자. 계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저축도 해야 되지만 투자에 대한 눈도 뜨자. 그리고 네.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매뉴얼을 가지고 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적금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네. 재테크 정보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네. 그 정보에 접근하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안목인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자들은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요? 저축부터 하고 그다음에 지출해요. 선 저축 후 지출. 그러니까 부자의 감각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매달 이게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네, 남는 돈으로 쓰는 거예요. 남는 돈으로.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좀 가난해지고 좀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일단은 써. 네.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걸로 저축을 할까 말까 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99.9%의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예. 다이어트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 꼭 먹고 나서 이제 생각해요. 어, 움직여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똑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신문 같은 걸 많이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대표님 같은 분께 조언을 구해야 될까요? 저도 연합뉴스를 꼭 보고 있는데요. 항상 정치적인 부분도 좋지만 네. 경제적인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신문 기사 같은 것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들도 여러분 보시되 좀 선별해서 보시고 이런 경제적인 해안을 좀 갖는 게 좋겠다. 경제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 안목을 좀 키우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도 그곳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건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부분인데 잘 됐어. 예를 들어 투자도요. 누가 좋다고 하는 거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맥주를 좋아해요. 네. 그럼 맥주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맥주 시장이 어떻고 맥주 기업이 어떻고 그 기업에 투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달걀을 너무 좋아해. 네. 그러면 달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지 세상에서 이게 좋다고 해서 따라가고 저게 좋겠다 따라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옆에서 뭐 이걸로 돈을 벌었다 보면 이렇게 휩쓸리고 또 저렇게 휩쓸리고 이렇게 막 보통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99.9%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안해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번 건 그 사람인데 나는 못 번 거죠. 그리고 그 정보가 잘못된 네. 정보가 많아요. 이미 번 사람들의 정보가 나한테 왔다. 특히 남성분들 네. 그 주식 정보가 어디서 나오냐면 네. 흡연장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담배를 피면서 너만 알고 있어. 네. 오죽했으면 이 정보가 나한테까지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정보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0.1%가 되는 시간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생산적인 저축을 위해서 좀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 있으시다고요? 오늘 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험도 지혜롭게 들어라. 네. 두 번째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꼽아주셨는데 좋은 보험 상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보험 상품이 좋은 거죠? 일단은 가족 보장에 대한 여성분들보다는 좀 덜한데 네. 남성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이라는 게 지금도 꽤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신보험. 종신보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수입원인 가장이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가족 보장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의료보장이에요. 실손보험 같은 것들 이제 가입하실 텐데 그런 것들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또 생활보장, 우리 생활을 하면서 암이나 이런 다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내가 보험료가 적정한지 그리고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이게 그 연령대에 따라서 좀 들면 좋은 보험의 수준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조건 빠른 게 좋을까요? 빠른 게 좋습니다. 무조건. 네, 나이 그래요? 어리시면 어리실수록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위험률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 산정은 좀 적게 되고요. 그 산정된 보험료로 계속 매월 내기 때문에 보험료 절약의 효과가 있어서 네. 좋은 보장을 선택할 때는 조금 보험에 대해서도 일찍 눈을 떠서 좀 합리적으로 빨리 급여의 10%가 넘지 않는 가운데 보장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찍 들었는데 주위에 전문가들 이런 말씀하세요. 보험을 좀 정리하세요. 그럼 훨씬 더 도움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새 상품 이건 어떠세요? 추천을 해주시는데 그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꼭 하나 또 연대업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 리모델링의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경제학 용어 중에서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네. 매몰 비용 혹시 아세요? 그렇죠. 영화관을 갔는데 예고편이 끝났어. 그리고 이제 영화가 시작이 딱 되는데 시작하는 순간 한 5분 안에 재미없다는 걸 바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봐요? 끝까지 봐야죠. 그래도 영화비를 냈잖아요. 그게 2시간짜리야. 그럼 네. 2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내가 이걸 나왔어. 그러면 이제 기회를 찾는 거겠죠. 2시간에 대한. 어허. 예. 그게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전 생각해서 배가 부른데도 뷔페에 가서 네. 뷔페 사장님과 계속 싸우는 경우 있습니다. 왜죠? 이런 것도 어쨌든 돈은 냈는데 그 돈은 매몰된 비용이에요.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 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는 거죠. 살만 맞아요. 찌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좋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을 한 순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리모델링을 하면 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속 보험을 유지하는 네. 경우에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 나한테 맞지 않는 보험이 될 수 있다. 해서 리모델링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매몰 비용을 생각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무턱대고 많이 가입해놔가지고 네. 반드시 그리고 본인의 수입의 10%를 초과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무턱대고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거. 특히 보험은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저축으로 알고 잘못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약간 떠날 때는 딱 손을 이제 씻고 쿨하게, 떠나라 쿨하게, 약간 예.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상품이 바로 주택청약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게 어떤 주택 실소유자, 내가 여기서 진짜 내가 갖고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좀 더 넓게 주기 위해서 옛날에 청약예금이 있었고요. 네. 부금이 있었고 청약저축이 있었어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이제 공공주택도 민영주택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어서 만능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무주택, 뭐 세대주 여부,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니까 쉬는 시간에 우리 은행 가셔서 네. 우리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은행 가서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채권 투자인데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죠. 예,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자가 이제 채권입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이제 채권들을 만들죠. 우리나라도 만들지만 해외에서도 각각 각국에서 이제 돈을 필요하니까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해서 원금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의 투자인데 채권 투자는 또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만기가 되었을 때 그때 환율을 적용받아서 원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고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자가 높다. 그러면 네. 리스크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적정한 이자에 좋은 채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되 채권 투자는 그 주식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내가 해보고 싶다. 네. 물가 상승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저축을 위해서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권 펀드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채권 투자에 펀드의 구조를 더한 상품인데 네. 주식에 거의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조금 적고요. 채권 투자 비율이 60%를 넘어가고 나머지는 CD나 콜, 기업 어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 채권 펀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저축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이 시청자분들께 이 저축과 관련해서 좀 현명한 저축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화면도 제 시청자분들이고 여기서도 제가 좀 같이 가르쳐드리는 것 같은 입장인데 네. 오늘은 생산적인 저축을 위해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을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갈 길 없는, 갈 곳 없는 돈을 만들지 말자. 꼭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 상황과 물가 상승률,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모든 상품의 매뉴얼인 약관을 꼼꼼히 보시고 보험도 리모델링을 현명하게 하셔라.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저축하고 싶은데 어디 가면 돼요? 그러면 은행 바로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보셔서 인터넷 보시면 저축은행 중앙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축은행 중앙에. 그러면 세상 온갖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저축은행에 이자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금이자 적금이자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얻은 저축은행에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저축은행 중앙의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저축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